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엄연히 떨어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페미통만큼 빡빡하지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슈레더의 복수, 닌자 거북이만 보더라도 슈레더의 복수가 재밌냐? 물론 얘 나왔어. 이미 출시됐으니까 알아. 재밌는지 알아. 근데 출시 전이라고 보면은 이게 재밌냐 안 재밌냐는 체감하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 모르지. 모르지.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빠르게 이거 신작 나왔으니까 바로 리뷰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리뷰를 올리는 시간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게 결코 옳지 않거든. 근데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게임 기자들한테 먼저 주지 않아요? 먼저 주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먼저 주지만 아, 이런 얘기하면 또 기자들이 날 죽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편집하면 되니까. 뭐냐면 주지만 그 기자들이 그 게임을 직업 정신을 갖고 열심히 할까라는 데서 난 의문이 드는 거야.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치. 아까 말한 기업 논리가 들어가고.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수명을 갈고 하건 업무의 시간에 게임을 하건 근데 그 업무의 시간 업무 외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플레이 시간이 100시간이고 이런데 당연히 해야지.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 같아도 솔직히 처음에는 뭐 하겠어. 처음엔 하지. 근데 이제 몇 년 흐르면 너무 힘들지. 그치. 그 삶을 어떻게 몇 년간 해요.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그게 내 말이 그거라는 게 뭐냐면 점점 좀 그러면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시장이 작아지고 그치.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럼 또 쪼그라들고 또 악순환이구나. 그치.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예전에 내가 그 생각을 했었다. 우리나라 옛날에 막 게임월드니 이런 것도 많았단 말이야. 잡지가 막 한 달에 막 동시에 한 3개 정도 막 나왔단 말이야. 플레이스테이션 2 전성기 때가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근데 갑자기 쪼그라들었거든. 그치. 갑자기 쪼그라들었거든. 나는 그 이유가 옛날에 나도 잡지를 봤어.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잖아. 몰래 사줘가지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 사면 이거 나도 좀 볼게 막 이랬단 말이야.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된 영향도 있지만 게임 잡지를 사야 될 필요성을 주지를 못해. 옛날에 기억해? 옛날에도 점점점 게임 기사 내용이 형편없어지면서 거기서 주는 부록이 중요해졌어. 아 그치. 화이트데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서는 그 게임 공략왕 뭐 이런 것들 맞아. 얼마나 많이 주냐 어떤 타이틀을 공략했냐 이것만 보지 거기에 경쟁이 됐죠. 어떤 뭐 심층 기사라든지 게임 에 대한 어떤 뭘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사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잘 안 봤잖아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10대들도 많은데 구독자 중에 어쩔 수 없이 게임 자체가 10대도 많이 하니까 근데 10대가 그런 심층 기사를 챙겨보고 이러진 저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 변했지.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점점 오면서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할 말이 거지. 그 대상에 맞게 기사를 쓰고 대상에 맞게 아이템을 발굴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또 자본 논리로 원고료가 없는 거죠. 그치.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게이머즈 사서 봤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게임 잡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절반 이상이 공략이야. 근데 유튜브 시대에 누가 그거를 활자로 보냐고요. 그치. 영상이 다 있는데 근데 그 게임 잡지의 절반이 공략이면 그건 좀 슬프더라고. 아 위키가 짱인데 뭐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영상으로 잘 되는데 여튼 게임 잡지는 활자 매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이제 주요 게임 소비자가 뭐 30, 40대가 됐어. 저 같은 경우도 심층 기사를 더 많이 보고 싶거든. 비평이라든지. 그렇게 그건 너무 적고 대부분은 공략이잖아. 그치. 요번에 무슨 게임이 새로 나와서 공략하고 뭐 공략하고 뭐 젤다 와이스 브레스 와이템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게임 잡지 내주는 것도 사실 되게 고마운 거고 왜냐면 안 팔릴 게 뻔한데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만큼 안 팔리니까. 맞아. 근데 이제 밸런스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권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고. 이게 형님 말대로 악순환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크 트린 것 같아.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나도 내가 장사를 하니까 이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 첫 번째가 가장 큰 건 뭐냐?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게임 잡지들도 게임 잡지들도 그 인식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지. 게임 잡지가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거에 속하다 보니까 인식이 좋지 않고 그럼 이 잡지가 커나가는데 어렵단 말이야. 뭐 부모님들이 뭐 게임 잡지 보면 만화책 보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잡지가 살아남으려면, 게임 잡지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제일 많이 보는 소비자층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치. 확실한 구독자층을 노리는 게 낫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게임 잡지를 게임샵에서 팔아. 지금도 팔고 있고 조금씩. 게임샵에서? 맞아. 말 국정 같은 데도 팔고 해. 국정에서 봤어요. 근데 옛날하고 틀리단 말이야. 옛날에 게임 잡지 서점 같은 데 보면 게임 잡지 이렇게 막 이만큼 싸져 있고 탁탁탁탁 빼주고서는 막. 아니 게임 잡지 코너가 있었어요. 한창 전성기 때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해가지고 그냥 한 코너가 게임 잡지였어. 그치. 근데 지금은 뭐 게임샵 같은 데 보면 국정 같은 데 가보면 옆에 한 세 권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이거 홍보고도 나발이가 없어. 그냥 세 권 쌓아져 있어. 그냥 누가 와가지고 요거는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주는 그런 느낌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뭐기가 이미 게임 잡지가 게임 안에서도 더 마이너한 분류가 돼버린 거지. 게임도 솔직히 막 엄청난 주류는 아닌데 그치. 게임 잡지는 그쵸. 진짜 마이너한 잡지. 아니 게이머즈밖에 없잖아요 한국 게임 잡지가. 뭐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비평 웹진이 생기긴 했는데 게임 제네레이션이라고. 아 그래? 근데 형님도 모르잖아. 그렇다니까. 저도 이제 게임 비평 옛날 거 찾아보려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게이머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우선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알기 위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고 있다라는 거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게임 잡지를 보면 맨 뒷장 정도에 요번 달 발매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임들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 맞아 신작. 일본에서 발매되는 거, 우리나라 정발되는 거까지 다 적혀 있었단 말이야. 뭐 북미판 뭐 이런 것도 다. 북미 쪽은 안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적혀 있었단 말이야. 몇 월며칠 못 발매. 그러면서 이 게임이 뭐, 그 뒤를 난 되게 잘 많이 봤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발매됐지? 그리고 일본에서 뭐 나오지?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있었고 그게 내가 그걸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됐단 말이야. 아 제목이 다 나오니까. 제목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몇 월 며칠 출시된다는 것도 아니까 그걸 기억하기 쉽잖아. 그치. 뭐 6월 6일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 다갈 수 있거든. 보면 되잖아. 또 그치, 까먹으면.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 없단 말이야. 없지. 진짜 대작 게임 아니고서는. 그치. 모르지. 뭐가 며칠 나왔는지 전혀 모르지. 그치. 뭐 지금 게임워즈 뒤에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는지 모르겠어. 안 사봐서. 그거 못 본 것 같아. 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지금은 되게 많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없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현재는.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이럴 때는 게임 잡지든 게임 웹진 같은데 혹은 기자들 리뷰어들이 좀 더 분발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치. 그래서 요즘에 나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놓은 것 중에 뭐냐면 나 게임 채널 구독 안 하거든? 형님 뭐 다 공포고. 공포 호러 미스터리 된 거지. 난 게임 채널 절대 구독 안 하는데 구독한 채널이 딱 하나 있어. 왓슈. 그거 빼고 이건 빼고. 왓슈 해준 왓슈 게임 채널 해놨어. 근데 왓슈 다행이다. 왓슈는 게임 채널 적이니까 오케이. 아니니까. 어디? 이름 얘기해야 되나? 뭐 상관없지. 나도 내가 옛날서부터 봤거든. 그 카사노박이라고 해가지고 게임 리뷰하는 애가 있어.
얘가 스팀 게임 리뷰하는데 재밌게 리뷰하기도 하지만 얘가 마이너한 게임은 굉장히 많이 넣는단 말이야. 마이너 게임 한 주장 뭐 메이저 게임도 가끔 마이너.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플레이를 직업이 그 리뷰어인데 정말 그것만 해. 리뷰 인생이 게임하는 것밖에 없어. 직업이 리뷰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사람 유튜브를 보면서 와 얘처럼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게임 잡지들도. 아 오히려 그런 마이너한 걸 소개해준다든지. 아니 마이너한 걸 소개해주는 건 소개해주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기의 삶을? 어 삶을 얘기 삶도 보여줘 가끔씩. 어. 보면 눈 뜨면 게임하고 눈 감을 때까지 게임해. 아... 그리고 눈 뜨면 게임 찾고 눈 감을 때까지 게임 찾고 다녀. 슈퍼 게이머네 그냥. 그러니까 리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많이 하니까 어. 일반인의 뭐 두세 배 이상을 해.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몇 시간 플레이했는지를 다 얘기한단 말이야. 어. 몇 레벨까지 찍었고 몇 시간 플레이를 했고. 어. 그걸 기록한다는 거죠? 거기 유튜브에 그대로 다 어. 채널에 나와. 그게 신뢰성이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치. 개인적인 리뷰의 한 편인데 100% 내 취향이 맞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의견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유튜브 상에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웹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난 요즘에 게임 웹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거든? 어 그래요? 근데 사실 진짜 IGN을 쳐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노출이 안 돼. 물론 옛날에 즐겨찾기 해놓고 뭐 보고 했겠지. 근데 사실 볼 기사도 없고 우연히 들어가도 우연히 뭐 들어갔어. 들어가도 뭐 똑같은 내용밖에 없어. 모바일 게임 나왔으면 그 모바일 게임 막 그래 그냥.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임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한 게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메이저도 소개 안 하고 그냥 스포 받는 것만 소개하는 것 같아. 아 그냥 돈 받는 것만. 어 돈 받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광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본이 있는 게임이라는 뜻은 잘 나가는 게임이라는 거잖아.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 맞지. 어. 그건 맞지.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게임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런 거지.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거라니까. 아, 그렇지. 어. 그게 그 게임 그 뭐야? 광고하는 회사들의 속셈이고. 그렇지. 다른 거 보지 마. 어. 우리 거만 봐하니까 광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맞지. 뒤덮는 거잖아, 말 그대로. 돈 써서. 맞아. 어. 내가 뭐 게임 웹진 첫 페이지를 봤다. 우연히. 그냥 유튜브에 광고가 나오더라고. 어. 그걸 누르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눌렀어. 업로드하다가 눌렀는데 실잖아.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근데 그게 구글에서 이렇게 떴어. 떠가지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게임, 그 모바일 게임이거든? 얘 명칭 얘기 안 할 거고. 모바일 게임 리뷰서부터 육성법서부터 이게 무슨 게임 웹진이야. 그냥 그 게임 광고야, 광고판이더라고. 아, 요즘엔 그렇게 광고를 안 써. 어, 그래도 와, 얘는 기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참 다시 한번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도 쇼크였고. 그렇지만 그 아까 말한 카사노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거기를 난 그 사람 몰라요.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입니다. 댓글도 한번 남겨본 적 있고. 근데 소비자에게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게 있고 좁힐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면 갈수록 좁은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현대가. 그렇지. 뭐 계속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소비자 모르고 있다라는 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그렇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거는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거 마침표? 아니 마침표 말고 느낌표? 아 느낌표 그 지표? 어 지표. 그러니까 지표 같은 게 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치. 어, 뭐 비교할 지표가 없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치. 망망대. 물은 목은 마른데 물은 졸라 많은데 그건 다 바닷물이고. 먹으면은 뭐 그치. 결국엔 탈수 증상. 내 소변 받아서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되게 편해졌지만 너무나 슬픈 현실인 거야. 뭐가 나온지. 그러니까 내가 해외판을 수입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해외판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해보거든? 우리나라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한번 해봐. 야 이름도 안 떠. 그 정도로 마이너하다는 얘기야. 한글로 이렇게 검색하면 이름이 안 떠.
하지만 은근히 한국어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와, 엄청 많단 말이야. 되게 많지. 뭐 이베이만 봐도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베이에 또 들어가는 건 한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글에서 모 게임을 검색했는데 와 한 개도 안 뜨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되게 한쪽에 치우친 정보만을 보고 그게 그 시장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편협하지. 그치. 그러니까 게임 시장은 되게 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DL이라는 좋은 시장이 나타나서 더 넓어질 거고. 근데 지금 인터넷상 가장 많이 접하는 인터넷상에서는 오히려 편향된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많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보화 시대의 맹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다 깔리면서 인터넷 빠르니까 이제 검색이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한테 정보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껴들었으니까. 그치. 돈 많은 회사들이 인터넷이란 포털에 광고를 싹 깔아서 마이너한 건 아예 있는지조차 몰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도 별이 보이려면은 주변이 어두워야 보이는데 막 네온사인 뿌리고 광고판 전광판 반짝반짝하고 이러면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보여? 안 보이지 하나도. 그거밖에 안 보이지 네온사인. 도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인터넷이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최첨단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회사들한테 당하기 더 좋아지긴 했지. 그치, 뭐 농경사회에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왜냐면 자유를 주지만 자유가 아니야. 사실상 자유가 아니고 대기업들의 그거에 농락당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길을 다 걷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게임 유튜버들을 구독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걔가 구독할 수가 없는 게 구독할 가치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아 파이널 판타지 뭐 뭐가 명작이고 뭐 아 요번에 무슨 게임을 해봤어요 하면서 막 야 그게 명작인 건 알겠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딱 그래 그럼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알맹이 없지. 특히 그 뭐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오늘은 뭘 알아보겠어요 했는데 아무 내용 없어. 아무 내용 없지. 근데 유튜브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됐지 또.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조회수만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제목이랑 썸네일은 겁나 자극적인데 들어가서 들어보면 아무 내용 없어. 그치. 근데 그게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거지. 그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형님 말처럼 농경사회 때랑 다를 게 없다는 거지. 결국 없는 거잖아. 없는 거지. 들어가서 봤는데 없어. 그럼 시간 낭비에 아는 지식도 없어. 그럼 모르는 거랑 똑같지 그게. 그치.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농사 지을 때 트랙터로 짓는데 미국은 비행기로 뿌리고 근데 아직도 동남아 가면 사람이 하잖아. 그렇죠. 이모작 하면서 막 동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더 비행기를 하는 건 기업이겠고 그리고 트랙터 쓰면 그나마 좀 매니아나 찾아보는 사람 동남아 몸으로 하는 건 일반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도 더 좋은 걸 트랙터를 사야지 하지만 우리나라에 트랙터 파는 회사가 어딘지를 몰라.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또.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바꾸려면은 결국은 기득권이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대다수의 윗물에서 아무리 똥물이 내려와도 밑에 물이 깨끗하면 돼. 아, 그치. 뭐 윗물이 똥물이 내려오는데 뭐 한두 방울이면은 밑에가 뭐 이만큼이면 정화가 되지. 그치. 아예 윗물이 깨끗하거나 어느 한쪽이 깨끗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게임 뭐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또 돌 맞을지 모르니까 게임 웹진이나 뭐 유튜버들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게 직업으로 할 만큼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는 그럼 결국은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 돈벌이가 되면 바꿀 수 있지. 근데 내가 또 얘기하지만 아까 그 카사도박인가? 그 사람 그게 주 직업이거든? 나의? 그러니까 나랑 똑같아. 거의 뭐 한 24시간 일하는 거 같아. 게임을 1,000원 하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찾아내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장을 하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또 쉽지 않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성장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정도를 가는 게 쉽지 않거든. 제일 어렵지. 그래가지고 걔 같은 경우, 걔래, 아,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을 보면 영상에 그게 있어. 뭐 스폰이 들어오고 뭐 홍보 막 들어오고 하지만 자기가 이런 거 다 쳐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바닥에서 이거를 문화, 대중문화에서 문화 사업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옛날에 막 화가들 막 가난한 빵, 가난하게 막 물만 마중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어딨냐고. 없지. 있어도 정말 적죠. 정말 적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될 게 없거든. 명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지. 게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아, 그거에 그 게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시대는. 그래야 많은 게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만 남는 미래라고 하면 얼마나 암울해. 그치. 그게 얼마나 재밌건 말건 다양성이 없고 그런 대형 게임 회사 게임들만 남는다? 그래서 10개만 남아. 그럼 얼마나 슬퍼요. 안 하지 그런 게임을. 뭐 안 하는 사람 이탈자도 많겠지. 그러니까 지금 게임판이 조금 그런 거 있어. 출시는 정말 많이 되거든? 그쵸. 세계적으로 보면 출시는 정말 많이 되는데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치. 그리고 소개하려면 결국 돈이잖아. 그치. 광고니까. 내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의 돈의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만큼 뭐 조회수가 나나 뭐 후원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 그대로. 그치. 이걸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해. 그치. 뭐라고 못하지.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하려면은 개인의 희생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그걸 어떻게 강요해. 그치 그치. 게임 문화를 위해서 넌 뒤져라. 어떻게 그러면 그걸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군가 있겠지. 아 있겠지만. 누군가 있겠지. 정말 극소수라는 거지. 뭐. 그렇지.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찍으면서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만약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그렇지만 진짜 이 사람이 게임을 위해서 리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구독 좀 눌러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고. 커져야지. 그런 사람이 잘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판이 또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우리 영상을 보면 내가 게임판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이 재밌냐 재미없냐도 중요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사냐 파냐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판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 분위기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 따라가. 그렇지. 분위기 휩쓸려가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은 데는 더 휩쓸려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인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랑 찍을 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무섭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냉정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번에는 조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아재들이나 우리는 뭐 보통 다 아재들이 거의 보이니까 아재들이 조금만 더 자기 삶에서 게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거든.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는 겪었잖아. 게임 잡지라는 것도 겪었고 지금 밑에 애들은 몰라. 다른 애들 게임 잡지 뭐 그거. 그치, 게임 잡지 자체를 모르지. 사보질 않는데 뭘. 웹진도 모를걸요? 그렇겠지. 뭐 해봤자 뭐 인벤 정도는 알겠네. 인벤 정도 알겠지.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재들이고. 그치. 윗사람들이지. 그리고 게임 유튜버들 보면 게임 유튜버 보면 대부분 아재야. 그쵸. 아재들이야. 아니 주요 저희도 그렇지만 주요 시청자들이 30대 이상이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 유튜버들이나 소비자들이 그걸 결국에는 바꿀 수밖에 없어. 그치. 안 바꾸면 그냥 그대로 침몰할 거니까.
그리고 경제력 있는 것도 30대 이상이고. 아, 물론 10대, 20대도 많이 보겠지만 경제력 있는 건 30대 이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본주의에서 바꾸려면 돈의 힘이 최고지. 그치, 돈의 힘이 최고지. 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뭐 유튜버들한테 돈을 주자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 있는 유튜버. 진짜 요즘에 생각 없는 유튜버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는 생각 있지. 아, 진짜 보고 있으면은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문외아 같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게임 쪽은. 뭐 유튜버에도 사이버 레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끈단 말이야.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란 말이야. 막 되게 막 아는 체하고 막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진짜. 그걸로 먹고 살 만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불량식품이죠. 그렇지, 불량식품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게임판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조금은 내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애들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거야. 그렇죠. 왜냐, 우리 어른이잖아. 애들이 막 거기다 대고 포켓몬스터는 뭐가 최고예요? 그러면 아, 그래?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랑 뭐야? 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란 말이야. 유형수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지. 엄청 큰 차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관심이거든. 관심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치. 물론 우리 뭐 20대 애들, 아니면 10대 애들한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좀 패스하고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치? 배우지. 아까 말한 지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표. 지금 지표가 있냐라고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하거든? 없지. 다들 그냥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현재 윗물이 막든 아랫물이 막든 간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그거를 뭐 목숨 걸고 좋아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 갖고 있는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대중문화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당연히 월급쟁이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는 광고주한테 따라가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랑 조금은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걸로 돈이 안 되는 것도 알아. 게임이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돈이 안 되더라도 한 번만 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문제집으로 비유를 하면 연습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치. 심화학습 해야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치. 그게 뭐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선에서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한 발짝 심화학습하면,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분명히 나오겠지.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오게 되고 그게 한 명, 두 명, 세 명 늘다 보면 이 바닥을 조금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이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닥에서 다 가려져 있는 세상에서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다 대중문화라고 하고 쉬운 것만 하면 발전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리더들이 좀 뭔가를 해줘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도 맥락은 같을지 몰라. 근데 대상이 리뷰어나 기자들한테 꽂혀있을 뿐이지. 그냥 이분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니까. 또 어린 친구들이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단 말이야. 내용이 틀려. 그래, 내용이 틀릴 수 있어. 그 내용이 틀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 고칠 수도 있고. 그게 유튜버기도 하고. 다른 정보랑 섞어서 보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기르는 거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그치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나 전달할 거는 명확해야지. 그리고 다양한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지요. 그렇군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 초반에 구독자 얘기, 조회수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심화적인 걸 하잖아요. 하려고 하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조회수 신경 쓰고. 막 더 라이트 해야 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근데 이제 형님 말 들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는데.
아니 그럴 필요는 있어. 우리는 우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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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이고. 아니 왜 이미 그런 라이트한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랑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우리 밑바닥에서 논단 말이야. 어, 그렇지. 막 땅 파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뭐 B급 립 B급 감성 막 이러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공감하고 할 내용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되게 라이트하게 접근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웹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에 더불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주면 사람들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라이트하게 우리도 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요? 우리 갈 필요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맨날 막 땅 파고 들어가나? 가끔씩은 지상에 올라서 숨도 쉬고 땅도 파다가 지금 그러면서 서로 맞아자 가는 거지.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는 그냥 밑에 있어도 된다 이거지. 그치 뭐 평상시에는 뭐 위로 올라가서 숨 안 가쁜데 뭘. 그러니까 숨 가쁠 때만 올라가가지고 숨 한 번 쉬고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아 우리가 좀 더 라이트 해줘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계속 들었는데 오히려 형님 얘기 들으니까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뭐 우리는 잠수하고 있다가 모래처럼 숨 쉴 때 한 번 그렇죠. 한 번 올라가다가 숨 쉬고 다시 들어가면 되지. 다시 들어가 그런 식으로 가도 조회수랑 별개로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조회수를 잘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우리 둘의 장점은 자본이랑 얽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와슈라는 회사 유튜브 채널에 묶여 있지만 계속 말했듯이 저는 부서 이동을 해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걸려 있지. 뭐가? 난 내 생활이 여기 걸려 있지. 아 여기 걸려 있는데 유튜브를 안 한다고 게임샵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뭐 나 그렇지 원래 안 그러니까. 했는데. 저도 뭐 본업이 기자니까. 그렇지.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이걸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 우리는. 가웬 일이라서? 아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오래 하려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둘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생각하면 솔직히 대중성은 아니었잖아. 나중에 진짜 우리도 그 뭐 좀 지나면 겜팍이라는 거 한번 찍고 불러주시면 그, 뭐 그리고 그 불러주셔야 카사노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메일 보내가지고 같이 한번 또 찍고. 아 근데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겜팡님도 그렇고 카사노바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해줘야 우리를 모르지. 일단 뭐 저희가 뭐 어쨌든 해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진짜 뭐 좀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우리도 조회수 좀 빨아먹고. 아니 99%가 우리보다 잘 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콜라보 해서 조회수 좀 빨아먹고 해야지. 아, 우리도 좋지. 내림물도 좀 받고 해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밑에서 숨 쉴 때만 올라와. 아니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방금. 2분 전에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속마음이 드러나네. 하여튼 아니 저는 오히려 오늘 형님 말을 들으니까 좀 더 초심도 살리고. 그치. 그냥 뭐 조회수 굳이 뭐. 네. 아니 그리고 길게 봐요. 우리 1년은 하자고 했는데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그치. 그때까지 사람이 있어야지. 있겠지. 생각보다 되게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1시간으로 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을 이걸 봐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아닐 텐데 다른 일 하면서 듣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됐든 당연히 들으면서 하겠지. 나도 들으면 게임하면서 듣는데 여튼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게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뭐 편집을 제가 하니까 항상 하는 고민인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그러니까 예전에는 30분이었잖아요 지금 20몇 분 아니었어? 아, 20몇 분이었나? 처음에는 뭐 8분이기도 하고 막 20몇 분 20몇 분 때였지. 20몇 분 때였고 요즘엔 또 50분 때고 이러니까 뭐 길어서 뭐 이렇게 라디오처럼 듣기 좋다는 분도 있고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길지 길긴 길긴 길지 50분. 50분이면 길지.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은 뭐 화요일 밤은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둘 다 또 각자 본업, 일이 있고 본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쪼개서 다양한 주제로 해서 뭐 세계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주제별로 나올 수 있는 건 최대한 쪼개고 그 뭐야
그러니까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거잖아. 이렇게 좀 여러 개로 묶어서 좀 더 짧게. 50분 넘기니까. 그치, 길어. 길게는 확실히. 20분 때든 뭐 30분이든 여튼 그 정도로 그치. 다시 줄여서 해보려고.